12대 11의 점수고요. 정중에 드리죠. 골 밑에서 아 여기서 그대로 선방 카터로 나갔습니다. 그 볼을 잡고 포스에서 그 상당히 그 자신감이 넘쳤어요. 네. 나쁘지 않아요. 물론 그 펼쳐 없이 됐습니다만은 움직임이나 이런 것은 좋아 보입니다. 12대 11 한 점 앞서가는 신한은행입니다. 1쿼터 남은 시간은 이제 3분대의 시간. 김단디 아직 패스였네요. 그레이에게 그레이 골밑 자유투 하나 더 들어오자마자 자유투 라인에서는 러시안다 그레이. 이 그레이 선수가 보면은 그 얼굴에서도 모르고 풍기는 인상이 많이 전투 나가는 선수 같거든요. 네. 상당히 그 힘이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다부져 보여요. 네. 러시안다 그레이 확실히 뭐 손튼과 그레이 힘과 스피드를 겸비한 두 선수의 외국 선수 구성입니다. 얼굴에서 또는 그 셰이프, 그러니까 모양에서 나타나는 그 인상은 네. 전사 같아요, 전사. 네. 헤드밴드도 약간 예, 그 전사 이미지를 좀 강력하게 각인시켜 줍니다. 석점 플레이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러시안다 그레이 자, 들어보자마자 석점 플레이를 만들어 줍니다. 15대 11 넉점 리드 신한은행. 신한은행 박수용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KDB생명 노현지가 투입이 됐고요. 골밑 올라가나요? 여기서 파울이군요. 그레이의 파울. 확실히 뭐 신장은 블랙 선수가 더 앞서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95cm에 88cm니까요. 네. 뭐 거의 7cm. 그다음에 또 그 윙스팬 리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막기가 쉽진 않습니다. 블랙 선수가 도망가지 않고 자유투 두 개를 얻었습니다. 터치 자유투 성공. 산타 블랙 선수도 이경은 선수라든가 또는 3쿼터에 로이즈 선수죠? 그렇죠. 네. 로이즈 선수와 같이 그 홀 앞에서 피켓놀 플레이라든가 이런 걸 잘 만들어간다 그러면은 네. 상당히 그 무섭게 발전할 수 있는 선수라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시 뭐 적응의 문제거든요. 처음 더블 KBL 온 선수들 말이죠. 그렇죠. 사실 그 많은 잘 빠집니다. 그레이가 마무리합니다. 아, 역시 그 김단비 선수의 피켓놀 플레이는 명품이에요. 일각이 있네요. 뭐 웬만한 포인트 가드 거의 뭐 뺨칠 수준이에요. 엄청난 패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현지, 김소담 더 들어가지 못합니다. 박주영의 체크. 오. 지금 움직임 자체가 좀 맞지 않았는데요. 김수남 선수가 이제 이런 것을 그 좀 지향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네. 많이 고쳐나가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두 발을 완전하게 땅에 붙여놓고 하는 패스는 몸이 뒤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발을 움직이고 뺄 줄 아는 그런 센터 플레이가 좀 많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김영주 감독이 진안과 김소담을 바꾸어 줍니다. 네, 김소담 선수가 잠깐 휴식을 취하러 벤치로 들어가고요. KDB 생명은 팀 반칙 한 개가 남아있는 1쿼터입니다. 프론트코트 넘어왔습니다. 박소영, 그 앞에는 김시온. 2분 뒤의 시간. 다운 패스. 정 패스 연결. 그레이 던집니다. 너무 좁아요. 길어요. 지금 플레이 자체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넉점 뒤져있는 KDB 생명. 17대 13. 진안 하이포스트. 인사이드 한채진 어렵게 받았습니다. 다시 뒤로 나온 공. 인사이드 투비 어렵네요. 돌파 시도합니다. 발 빼면서 득점 노현지. 네, 지금은 그 돌파가 아주 빛났죠. 네, 노현지 첫 득점. 두 점 차로 추격하는 KDB 생명. 저 1쿼터 팽팽하게 갑니다. 걸고 빠지는 그레이 김단비 여기서